육설입니다. 7월 16일 날 재헌절 하루 전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5.16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는 우리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혁명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4.19 혁명정신은 바로 5.16 쿠데타에 의해서 뭉개졌습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국방을 책임 중 군인들이 민간정부 즉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군인이 그 헌법의 권능이나 그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가져야 될 자세는 5.16 쿠데타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과 역사에 대한 평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5.16 쿠데타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바로 5.16을 아버지로서 태어난 것이 12.12 쿠데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법 주체가 무너지니까 18년 뒤에 다시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강조학살로 이어지게 된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16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정면에 입에대고 또한 이는 헌정질서 분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 평가도 그렇고 헌법정신으로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헌법은 유월항쟁의 산물입니다. 유월항쟁은 4.19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항쟁의 정신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제1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항쟁의 정신을 명백하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위대한 점은 박근혜 씨 등등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탄압했습니다. 공화당, 민주정의당의 사람들이죠.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은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오늘날 와서 역사적으로 다시 이렇게 재론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대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민정당이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 민주주의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주주의의 힘을 다른 형태로 과거의 악을 다시 숭항하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며칠 전 어떤 화가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풍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법률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작은 표현의 자유조차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대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어제 박근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방에 부대를 시찰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국민의 삶을 챙길 일도 많은데 왜 역사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굉장히 국민을 많이 챙기고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이 박근혜 후보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자신이 촉발시켜놓고 마치 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킬 줄 아는 자세와 그리고 우리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지점에서 역사의식에 그 밖의 역사의식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검증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